유희태 완주군수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갈등이 빚어진 상관면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취임식에서 현장 중심을 강조한 이후 첫 행선지로 집단 민원 현장을 찾은 건데요. 향후에도 갈등에 있어 행정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태 완주 군수는 민선 8기 군정 3대 방침으로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 혁신 행정을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완주군이 지향하는 모두가 누리는. 취임 후 군수로서 첫 방문지로 지역 내 집단 민원이 발생한 현장이 결정됐습니다. 유 군수는 4일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관면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의료 폐기물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법적 검토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도 약속했습니다. 유 군수의 이번 행보는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이라는 군정 방침에 대한 실천 의지로 읽힙니다. 나아가 향후 지역사회 갈등에 있어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의료 폐기물 민원은 지난해 5월 한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내렸지만 업체는 네 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 완주군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허가권자인 환경청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